여러분들이라면 이 엄청난 BMW에서 가장 돋보이는 아주 뚱뚱하고 굉장히 멧돼지 같은 느낌의 차를 구매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바로 S6 40i M스포츠입니다.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S6 40i M스포츠 흰색의 미네랄 화이트에 바로 시트는 이 커피 시트 느낌이 나는 제가 이 시리즈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S6 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굉장히 공도에서 봤을 때 빵빵하고 차선을 다 거의 꽉 차 있는 그러한 느낌을 볼 수 있는 차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S6 같은 경우는 남자의 상징, 또 여자분들도 많이 타긴 하지만 주체적인 거의 남자분들이 많이 탑니다. 때문에 저는 S6를 구매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또 등치도 있으시고요, 키도 크시고, 네, 뭐 그러한 느낌을 좀 받아볼 수 있는 걸 제가 흔히 이제 판매를 하면서 느껴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몇 가지만 찍겠습니다. S6 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레이저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좀 흔히 볼 수 있는 그릴, 아, 굉장히 또 그릴도 이 아이코닉 글로우가 탑재된 이 크디니 그릴은 은색 크디니 그릴로서 여기 보시면은 이 매트한 재질로 좀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 안쪽에 아이코닉 글로우가 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딱 내렸을 때 오, 저 뭐야? 약간 하는 그런 느낌 받아볼 수 있는 차종이고요. 뭐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뉴 세븐에도 아이코닉 글로우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 아이코닉 글로우의 느낌을 받아보면서 S6를 탄다면 진짜 금상첨화가 아닌가,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밑에 보시면 뭐 반자율 주행도 들어가져 있고요, 서라운드 뷰 기능도 들어가져 있고요, 또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져 있어서 가시거리 확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차종이고요. 이 범퍼 라인에서 보면은 굉장히 또 아름답습니다. 이 범퍼가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M스포츠의 범퍼랑은 좀 다르게 뭔가 모르게 느낌적으로 굉장히 커 보이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저도 S6 모델이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예전에는 너무 크다, 아 이거 어떻게 타냐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시승차도 타보고 고객님들 차도 출고를 해보니까 충분히 인원 넷이서는 사람 넷이서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있고요. 5인승으로 기본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타이어입니다. 이 엄청난 이 큰 차에 이 타이어가 도대체 몇 인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21인치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장 작은 타이어와 큰 타이어를 비교해 보시면 뭐 X7에 있는 22인치 휠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21인치가 들어갔다는 거는 2톤이 넘는 차량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타이어가 탑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고요. M스포츠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있고 또 이런 M스포츠 느낌의 휠이 들어가져 있어서 정말 단단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M스포츠 엠블럼 마크가 또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라운드 뷰 기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제 뭐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모든 차종에 이제 서라운드 뷰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살짝 우리가 이쪽에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 한번 살펴볼까요? 실내 살펴보시면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드세요? 와, 저 크리스탈 기어봉을 잡고서 운전을 하는데 누구한테 계약을 하러 가야겠다? 바로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과장한테 계약을 하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물쑥물쑥 들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전화 주십시오. 지체 말고 전화 주시면 제가 저 기어봉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기어봉이 약간 크리스탈 기어봉이 들어가져 있어서 저 기어봉이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차량의 중심부를 만질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디스플레이 화면도 우리가 딱 보면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티맵이라든지 자체 내비를 통해서도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하고 또 기본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요 스피커는 여러분 하만카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하만카돈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의 어떤 직원이 X5를 샀는데 하만카돈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직원은 바로 시골택시, 홍구 과장의 차에는 하만카돈이 들어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카돈은 S6 40i나 40i도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저기 2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시트가 바로 커피 시트예요, 여러분.
커피 시트인데 이 커피 시트의 느낌을 좀 받아볼 수 있는 느낌은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서 약간 카라멜 마키아토에서 카라멜을 살짝 첨가한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트입니다, 여러분.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시트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카라멜 마키아토에서 카라멜을 조금 넣은 그러한 시트가 아닌가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뒷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여러분 똑같이 21인치인데 뒷타이어 폭이 더 큽니다. 315가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타이어가 또 크고요. 그리고 주유 같은 경우는 고급 차량에는 고급유를 또 넣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권장사항 여기 써 있긴 합니다. 옥탄값 95 이상이 뭐 고급 휘발유지만 이거는 뭐 고객님들께서 저는 권장을 해드리지만 고객님들께서 편안하게 주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S6 하면 뒤태입니다. 뒤태. 뒤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여기 딱 이렇게 잠깐 앉아있으면 이 머리 위쪽으로 양옆으로 딱 정확하게 이 라이트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라이트가 굉장히 얇습니다. 얇고 쫙 이루어져 있어서 저녁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영상을 보다가 저거 이재동 과장이 리뷰한 S6네 라고 딱 보시면 여기 뒤에 라이트가 굉장히 이뻐요. 진짜 저녁에 보면 진짜 예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색깔은 미네랄 화이트라서 약간 펄이 들어가 있는 색깔입니다. 잠깐 번외로 저기 옆에 있는 5시리즈가 알파인 화이트이기 때문에 저 알파인 화이트와 미네랄 화이트의 느낌을 받아보시려면 차이가 굉장히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미네랄 화이트는 약간 펄이 있고 알파인 화이트는 펄이 없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피디님 그만 찍으시고 일로 오세요. 자, 우리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트렁크를 열면은 S6도 이 뒤쪽 라인이 같이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커 보여요, 여러분. 트렁크도 굉장히 크고 또 트렁크 높낮이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짐을 실을 때 약간 밑으로 좀 내려와서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활용도도 있고요. 사실 이쪽에다 원래 그 판이 있는데 그 짐 흘러내지 말라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빼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것도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이쪽을 열었을 때 이 트렁크 이쪽에다 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넣은 다음에 이쪽도 수납 공간을 또 쓸 수가 있어요. S6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진짜 정말 뭐 높은 가격이긴 하거든요. 이 가격이 1억 2,830만 원인데, 여러분. 그래서 사실 뭐 차량 가격이 1억대가 넘는 차량에 굉장히 많은 옵션도 탑재되어 있고 또 그만큼 엔진의 성능 또한 40i라는 엔진 성능 또한 기가 막히기 때문에 뭐 30D든 40i든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요새는 가솔린이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가솔린의 40i 엔진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6에도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승차감 또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승차감을 뒷좌석에 탔을 때 에어서스를 통해서 뭔가 나의 몸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을 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열에 일단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 타서 제가 잠깐 문을 닫아볼게요. 이렇게 지금 닫았는데 사실은 X5, X3를 리뷰했을 때보다는 사실 약간의 답답함은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지만 S6라는 그 쿠페형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건 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뒷좌석에서도 공조기를 만질 수가 있는 그런 버튼도 다 있고 이 실내 이런 헤드룸조차도 지금 굉장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좀 불편함은 없는데 솔직히 키가 크신 분들이 타기에는 사실상 불편할 것 같네요. 네, 그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M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런 라이너가 다 검정으로 들어가요. 블랙 라이너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트 재질 촉감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이러한 시트 재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쪽에 컵홀더 기능까지도 덤으로 같이 있어서 일단 이야기하시면서 커피 색깔, 커피 시트와 비슷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면서 이 시트는 이 커피 색깔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너무 이렇게 가까이서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4존 에어컨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쪽에서도 근데 뒷좌석에서는 통풍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통풍 빠져 있고 열선과 에어컨 공조기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2열에서 내렸습니다. 2열에서 내렸고요. 지금 요 차량 같은 경우를 구매를 하신다면 즉시 출고가 될 수 있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그만큼의 프로모션도 한번 제가 꿋꿋하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 뭐 요새 저번 달에 비해서 할인율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또 지금 살 때도 할인율도 많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필요할 때 차를 사는 게 가장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동북아 채널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나 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도 같이 보완해서 열심히 하는 이런 BMW의 영업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과장이었습니다.